이번 주에 시작될 추경 심사가 아주 신속하게 진행되어서 우리 국민들에게 민생과 또 경제 활력에 기쁨을 전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에 시작될 추경 심사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추경이 국회에 제출된 지 75일이 지났습니다. 더 이상 지연시키는 것은 우리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국민들은 추경을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여러 가지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추경 처리에 대해서 회기 내 처리에 대해서 확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방탄 국회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추경 처리를 미루는 것이 아니길 바랍니다. 국정조사를 하자며 의사일정 합의를 거부하는 것도 선뜻 선의로 받아들여지지만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추경으로 가는 길목에 여러 가지 장애물, 허들들을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의 추경의 회기 내 처리를 위해서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조속한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기대합니다. 어제 청문회는 윤석열 후보자의 부당성에 대한 한방은 없고 황교안 대표를 방어하기에 급급한 이른바 대리 청문회로만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공세는 빗나간 화살처럼 엉뚱한 곳으로만 날아갔습니다. 윤석열 후보자는 일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장으로서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로 거듭나게 할 적임자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도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진 정치 논란에 따르거나 타협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확답했습니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이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거부한다면 국민들께서는 결코 납득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열리는 대정부 질문이 국민의 마음을 모으는 자리가 되길 희망합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성 수출 제재 조치로 우리 기업들이 깊은 수심에 빠져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으로 어려워진 경제에 더욱 큰 부담을 줄 것이라고 우려됩니다. 정부와 기업들이 힘을 모아서 일본의 제재 조치에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벌이면서 정부와 기업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그런 마당에 국회가 정쟁으로 밖에서 힘겹게 싸우는 정부와 기업의 힘을 빼놓아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대정부 질문은 민의를 하나로 모으고 또 정부의 대응을 응원하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당정청은 기업과 함께 국가 위기 극복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할 해법을 이제 마련해야 합니다. 일본 경제보복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지대하다는 점이 점점 현실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지난 54년간 708조 원에 이르는 대일 무역 적자를 개선하는 계기로 삼기를 희망합니다. 다시는 일본에게 이러한 부당한 보복을 당할 여지를 우리 경제는 주지 않을 수 있도록 체질 개선에 나설 수 있어야 합니다. 부품 소재 산업을 강화하여 제조 르네상스를 만들도록 해야 합니다. 국내 부품 산업 구조를 전면 개편해서 전화 위기의 계기로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일 무역 구조 개선 및 부품 소재 산업 육성을 위해서 기업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입법 개선 방향도 모색하겠습니다. 국회도 일본의 경제보복 철회를 위한 노력에 초당적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합니다. 어제 여야 원내대표들은 방일 의원단 파견과 일본의 경제보복 철회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함께 뜻을 모은 바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반항 감정을 부추기는 일본 정부에 맞서 대한민국 정치권이 한 목소리를 낸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가 국민의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지금은 국민 정서를 정치적으로 악용한다는 식의 정치 공세를 펼 때는 아닙니다. 경제 보복을 정치적인 수단으로 삼는 일본의 행태나
국민 감정을 대여 정치 공세의 도구로 삼는 것 모두 한일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경제에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대책에 머리를 맞대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위기를 도약의 계기로 삼도록 자유한국당이 초당적으로 협력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우리 사회의 공존과 상생을 위한 소통 행보를 시작하겠습니다. 노동계, 경제계 등 각계 대표와 또 종교계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사회적 대화에 나서겠습니다. 어려운 민생과 경제적 현실 속에 시급한 사회적 갈등을 풀고 국민 통합으로 나아갈 공존과 상생의 해법을 함께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념과 진영을 가리지 않는 폭넓은 소통과 경청의 자세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내 나갈 지혜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걸음으로 한국노총과 대한상의를 방문합니다. 한국노총, 민주노총을 만나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고용 불안정, 비정규직 차별 등의 노동 문제 해법을 경청하겠습니다. 대한상의 경청을 찾아가 미중 무역 갈등, 일본의 경제 보복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고 또 경제 활력을 제고할 방안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나아가 노동과 기업 모두가 상생하는 공존 경제의 길도 찾아보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중앙회에 가서 자영업과 중소기업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겠습니다. 종교계 지도자들과도 회동해서 사회적 갈등을 뛰어넘어 통합적 자세를 통합의 지혜를 구하겠습니다. 민생 소통의 기본인 현장에서 고견을 듣고 또 국회에서 입법 예산 정책으로 시급한 민생을 지원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